생각하고 말만 있어요. 오락가락 제일 후원인 것 같아요. 오늘 잘못하면 뭐 예산은 없기 때문에. 일단 저희 쪽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그 나이파 부설기관인데요. 그러니까 성격은 나이파는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이죠. 그러니까 정보통신 IT 분야의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이고 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기술을 진흥하는 상장, 우수상, 스마트 광고 개발 프로, 주식회사 에디, 주식회사 비성품 등 그리고 소프트 같은 데는 뭐 외국인 커피웨어 같은 데서 돈 많이 벌고는 아니에요. 목적은 유효권을 위한 오토 서비스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것과 역할을 해서 이제 해보자는 그 취지 하에 포럼 만들기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라고 보니까 약자로 강제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모바일과 통합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사실 이제 빅데이터 포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우리가 보고 어떤 성과를 내겠다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. 근데 정부에서 신규분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이제 그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추대를 제가 잠깐 이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위원회의 멤버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많은 분들 참여해서 반갑고요. 작년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올해 계속 거듭나야 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.